MTN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유망 기업을 찾아가는 주주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박승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차이나 하오란이라고 해서 네. 중국 기업입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네, 중국 기업이네요. 사실 얼마 전에 중국 원양자원의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또 지금 현재 사실은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좀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인데 딱 요 시점에 차이나 하오란. 네. 예.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차이나하오라는 그 폐지를 회수 재활용의 원료용지와 네. 코팅용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지난 2009년 홍콩에서 설립돼 2010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 친환경 전문기업인데요. 현재 차이나하오라는 시나오 싱가폴, 장인 시나오 폐지 등 5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5개나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부분은 크게 폐지 재활용과 재지 등 두 가지인데요. 폐지 재활용은 장수성 장인시 공장에서 재지는 삼림자원이 풍부한 중국 허난성 상치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난성에서 목재 펄프를 이용해 식품, 음료, 약품 등의 포장지로 쓸 수 있는 고급 백색 특수지를 생산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가지로 폐지 재활용과 재지 부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업종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재지, 뭐 폐지, 뭐 재활용 이런 쪽 업황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폐지 사업 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최근 중국 정부의 폐지 산업에 대한 지원은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중국 정부는 과거 20년 전만 해도 네. 폐지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100% 세금을 환급해 줬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는 12.5%로 이 환급 금액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내 폐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국세의 환급률이 감소했지만 이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한 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양 의지가 확고하고 폐지 회수 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원래 수준의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장하오롱 차이나하오란 사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정부의 어떤 지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네. 게 이제 장하오롱 차이나하오란 사장님. 네. 네. 장하오롱 네. 네. 사장님 성함이네요. 네. 네. 네, 사장님 의지가 되게 확고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재지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 중국의 이제 재지 산업의 전망도 다른 국가들보다 좀 밝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네. 견해인데요. 현재 중국이 약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1인당 연평균 종이 사용량은 85kg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이거 두 배를 더 사용하고 네,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들이 1인당? 네, 많이 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이제 중국 국민들이 그만큼 종이를 적게 사용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거시 경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발전의 속도가 이전보다는 빠르진 않겠지만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재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네. 좀 우세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차이나하오라는 순환 경제와 원료 생산부터 재활용 용지 생산까지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하는 임지 일체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 올해부터는 업그레이드된 재지 영역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한 차이나하오란이라는 기업의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재지 산업은 발전 잠재력의 큰 분야입니다. 네. 이게 순환 경제와 원료생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무 심는 데서부터 네, 그렇죠. 이제 종이 만드는 것까지 다 네, 일괄적으로 이제 일괄 다, 네. 일괄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폐지와 재지 산업의 지금 전망은 현재 전망은 좋다. 네. 근데 사실 이 두 사업만으로는 어떻게 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기도 들어요. 네. 이거 말고 뭐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나우라는 최근 몇 년간 그 중국의 경제 성장 정체로 회사의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부가치 제품 생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차이나우라는 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허난성에 신농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현재 허낭성 신농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총 10만 통 규모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주로 일반적인 회색 카드지와 백색 카드지를 생산했지만 신농 공장에선 그 포커지, 고급 식품지 등에 쓸 수 있는 고급 백색 카드지를 주로 생산하게 됩니다. 아, 네. 네, 현재 시생산 상황을 고려해 이미 두 건의 물량이 수출되기 시작했고요. 아울러 품질 좋은 종이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네. 신공장에서 색깔을 입힌 종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를 생산을 했다면 지금 이제 포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좀 그런 좀 두꺼운 종이. 두꺼운 거고 또 약간, 예, 그렇죠. 네. 그런 고급 식품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뭐 백색 카드지 주로 생산하는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좀 궁금한 거는 이 폐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제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중국 내에 좀 많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국내에 비해서 네. 월등히 많은 게 사실인데 네. 아무래도 그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기업들마다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네.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가운데서도 차이나우랑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시장 점유율은 확인을 못해봤지만 거의 네. 압도적으로 아. 중국 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 개발, 좀 고급 마진이 많이 남는 좀 고급 제품 개발에 좀 매진하고 있어서 이런 게 좀 이런 측면에서 같이 본다면 성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폐지 재활용 또 뭐 제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또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이나하우란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차이나하우란의 전체 실적은 다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을 좀 보면요. 네. 그 3,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네. 감소한 거죠?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폐지 회수율 같은 게 이제 꾸준한 감소라든가 정체가 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네. 보통 폐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인 중국 경제와 이제 GDP와 성장과 같이 좀 가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침체된 영향이 이런 게 좀 침체된 영향이 매출액에도 약간 영향을 미친 거고요. 네. 네, 또 영업이익만 봐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249억 원으로 25% 줄었고 네. 당기순이익도 140억 원으로 37%나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4분기만 좀 놓고 보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 보여집니다. 어떤 성과가 네, 나왔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출만 보더라도 4분기에 네. 932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38%나 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가치 제품인 포커지와 백색 카드지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네. 차이나우란이 이제 성장세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성장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좀 주목할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오늘은 6%대로 하락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네. 왜 그런 건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지금 네. 안 좋긴 하니까요. 네. 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뭐 이제 향후 전망일 거예요. 네. 네. 차이나하우랑 향후 전망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허난성 신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차이나하우라는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봤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요 근래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좀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좀 충분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76% 성장한 739억 원, 네. 5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중국 내 종이 수요가 늘어난 데다 폐지 판매량 증가, 네. 그리고 회색 백판지 제품 가격의 상승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허난성
신공장의 실적이 오는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차이나 하우란의 실적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 측에서도 올해 사업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걸 포함하더라도 약간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사장 장하오롱 차이나오라는 사장님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根据我们中国浩来的经营班子和董事会的研究的计划，我们今年中国浩来的业绩会在去年的基础上上升20%以上。那么今年增长业绩的主要原因就是。 转型升级，开发更高档的食品白卡的产品。 네, 뭐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 원양 자원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투자자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신 거죠? 네, 지난주에 오셨다가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그 저희와 같은 이제 언론 매체 몇 곳과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약간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예,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시장과의 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국 기업, 네. 차이나 리스크. 네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본인들 기업은 좀 우량하다 말하지만 제가 본 차이나오랑 같은 경우는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와 무관하게 이제 이런 한 중국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 같이 엮여서 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좀 나쁜 이미지가 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다반사인데요. 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을 때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일단 뭐 다른 기업을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국내 투자자와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아. 그런 쪽에 좀 주력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이따가 뒤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소통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뭐 차이나, 이번에 이제 뭐 중국 리스크 커지면서 그 중국 관련 기업들, 그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차이나 하우랑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양자원 사태로 이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37.6%나 하락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뭐 CKH는 11.8%, 네. 차이나 그레이트도 10.2%나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차이나 호란은 홀로 상승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지난 한 달간 차이나 호란의 주가는 12.2%나 올랐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연초 1,300원에 머물렀던 주가가 그 지난 5월 2일이죠. 2,245원까지 상승하며 연초 대비로 하면 72.6%나 급등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드는 차이나 리스크에서 차이나 하우란만은 지금 우량 기업인 것을 증명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까 사장님께 여쭤봤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이 중국 기업,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같은 국가 내, 그러니까 중국 내 네. 같은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상장한 건데 그런 좀 아쉬운 면.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네. 좀 그 부정적인 인식을 투자자가 가지지 않을 텐데 이런 거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아쉽고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我是这样想的，因为中国来韩国的企业呢多，它有好的。 当然也有差的，特别呢，就是说韩国的许投资者呢，就是对中国的企业的了解度呢，毕竟还是少。所以，作为中国浩来来说的话呢，就是怎么样让韩国的投资者更了解中国浩来，就是要多做AR、多沟通，把真正中国浩来的经营活动能够说清楚、谈明白，让真正的投资者了解真正的中国浩来，那个股价就会。 네, 직접 사장님 뵈니까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떤 게 든다고요?
직접적으로 뵀을 때는 솔직히 네. 그런 면은 좀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네. 저 나름대로 약간 이런 뭐 공시라든가 네. 사업 보고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몇 가지 그런 좀 위험 요인은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차이나우라는 영향은 그 제지 사업의 경우 종이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그렇죠. 좀 경제 총량이 네. 증가하면서 종이와 판지 생산량 그리고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성장 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차이나 하우란의 제지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불황인 가운데 무역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세계 각국이 특히 이제 중국 종이 수출량 증가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EU 등이 이제 중국의 코팅지와 미 코팅지 수출에 대한 덤핑 조사를 좀 요구한 바 있는데요. 결국 국제시장의 진입에 장벽이 설치되면서 향후 차이나 하우란의 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그 지적 좀 언급할 게 외환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늘도 네.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깨졌는데 특히 이제 그 중국 이제 차이나 하우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라든가 원자재를 받는 해외에서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환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일단은 차이나 하우란의 일부 제품은 이제 회사의 기능 통화 결국에는 이제 위안화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통화 같은 경우 뭐 달러나 엔이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자체적으로 그 금액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현재 이제 회사 측에서 환해제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그 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 수익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리스크로 꼽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보호무역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또 환율 환해지를 안 하고 있는 회사네요. 네, 근데 네. 그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약간 무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